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목자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양들이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시대 상황은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총독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의무를 지우고 특별히 막대한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는데 너무나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왕은 형식상으로 있었지만 그 왕들은 로마에 아부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로마에 더 많은 세금을 자원해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더 나쁜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종교적으로 그들은 기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회초리를 만들어가지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영혼의 안식처인 예배처인 이 예배당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거리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다 죽어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절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더니 저희가 왕의 별을, 탄생별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왕자 태어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왕자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왕이 너무나 놀라게 되고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배경이 오늘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지금 우리 왕궁에는 왕자가 없는 거 당연하지 않냐? 너희들 알다시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미가서의 예언을 이 제사장들이 얘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부분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왕궁에 왔습니다. 왕자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탄생별을 보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는 이 말이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헤롯은 느낀 것이죠. 아,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그리고 대지상과 서기관들은 예언된 바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건 맞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 틀림없습니다. 이곳에 메시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헤롯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권도 몰락하고 로마도 떠나가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메시아가 만드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대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만약 당신들이 먼저 가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그 메시아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메시아를 가서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길을 잃고 목자를 잃어버린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얻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유일한 그들의 목자가 되실 분, 메시아, 그분이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목자고 또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상상을,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나의 목자가 되셨는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수많은 이 전 세계에 목자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계시는가? 나는 양으로서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저 진토에서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버린 양 같은 우리를 건져내신 목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절망 가운데 놓인 그들을 다른 어떤 힘으로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 자식이 아닌데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이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현몽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까지 먼저 알려줍니다.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 그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왜 절망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로마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왕으로 세워진 헤롯 왕과 그 귀족들,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 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을 겁니다. 저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줄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경건만 찾고 파벌 나눠서 싸우고 있고 성전을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으니 바로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았을 거예요. 조금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는가? 로마의 압제도 아니고 왕의 폭정도 아니고 종교 지도들의 어리석음도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죠. 그들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 그 죄를 사할 권능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는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 과거에 지은 죄의 문제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고난을 없애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지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양을 어릴 때부터 이제 보호하고 돌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그가 자기가 어떻게 양을 돌보았는가를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맡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 양도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에요. 자기는 잠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 그죠?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가 왔으면 도망가야죠.
그 곰과 사자가 싸워서 이겨도, 내가 목숨 걸고 싸워도, 뭐 아버지가 뭐 특별히, 야, 너가 수고해서 너가 살렸으니까 너 양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려가는 새끼 양을 불쌍히 여겨서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심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자나 곰 같은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정말 내가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정말 나쁜 짓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해서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지은 실패, 죄, 그런 소위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사자 입에 딱 물려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목자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자를 때려눕히고 그 입에서 우리를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굉장히 멉니다. 여기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여기는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이 먼 거리를 우리 힘으로는 차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들어서 이곳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데, 옮겨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대신 양을 위해서 죽으신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할 때 회의가 가끔씩 있고요. 또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저런 교회는 나쁜 교회고, 오늘 예배는 은혜 받았고 오늘 찬양은 은혜 받았고 오늘은 기도는 별로고, 막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이 구원의 은혜에 푹 빠져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떤 좀 배울 만큼 배우고 점잖은 신사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교회를 가서 예배는 드리고 또 교회가 좋은 것도 알고 기독교 신앙이 그래도 참 괜찮은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나름대로 교훈도 받고 메모도 하고 나는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니까 교회를 2년, 3년 이상 다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철학이 뭡니까? 인생을 짧고 교회는 많다.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많다. 당신은 짜장면만 먹냐 이거요. 또 짬뽕도 먹고 또 이태리식도 먹고 양식도 먹고 한식도 먹고 하는 거지. 교회 가면 다 그 분위기, 똑같은 교회 전통과 분위기가 30년, 40년 가는데 왜 한 교회만 가냐 이거. 아, 오늘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오늘 또 혹해가지고 또 교회 또 쇼핑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상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습니다. 방송 듣고 인터넷 찾고 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요. 가보니까 내가 교회 옮기길 참 잘했다. 이 목사님 말씀 좋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몇 년쯤 다니다 보니까 또 식상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당연하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보니까 저기 교회 어떤 교사님 보니까 막 열정적이야. 저기 뭐 있을 것 같아. 거기 가서 또 은혜 속에 확 빠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교회 가서 계속 뭔가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구원입니다. 가장 좋은 구원의 선물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까짓 거 뭐 조금 교회 분위기, 건물이 좋고 나쁘고 거기 안에서 뭐 교제 조금 좋은 사람 만나고 교회 안에서 조금 시험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아웅다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든 저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든 저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다니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들 일이 없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 얻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한 자매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 세례를 받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실 세례받는데 많이 고민하고 주저하는 거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다 공개되는 겁니다. 난 예수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공개입니다. 그럼 많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걱정되어서, 자매님 신앙도 내가 알고 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처럼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자매님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례를 마다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장차 내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례받고 앞으로 당할 고난보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망과 사망과 저 예수님을 모르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 대대로 아주 오랜 전통으로 정말 힌두교만 믿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그 사망의 진토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세례받고 당할 고난을 두려워서 세례를 거부하겠습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될 때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성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나를 위하여 목자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이리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희생하신 목자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입니다.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신 목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한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도 예배 전에도 임마누엘 찬양을 아주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름 중에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지을 수 있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한 양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복을 받느냐? 바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 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데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과 함께 내가 알고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절망적이고 의지할 데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혹시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몇 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갑자기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의지할 때라고 하나도 없어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정말 10원 한 장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또 교구장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그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성도님,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만이라도 성도님 힘내세요 성도님 혼자 아니에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원천교회가 있잖아요 하고 위로할 때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뭐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막 상황을 역전시킬 만큼 뭐 물질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뭐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조금 뭐 재정적으로 조금 도와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군대 갈때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지금은 뭐 그런데도 아니고 군대는 요즘에 사병이 장교보다 더 무서운 시대지만 그래도 혹시 너가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 그런 일이 터지면 여러분 그때는 나한테 전화해라.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만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내가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너를 빼줄 테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전화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청년들이 군대 가면서 든든하게 그래 나는 백이 있어 나는 백이 있어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양은 이 성질 자체가 목자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한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걸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있고 또 대화 나누고 참 좋아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어느 날 딸방 가보면 빈방이 돼 있고 아들방 가보면 빈방이 돼 있고 그냥 거기 옷만 쌓여 있고 박스만 쌓여 있고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외롭지 않으십니까? 너무 쓸쓸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요 너무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르던 아주 사랑스러운 애완견 한 마리도 수명이 다해서 떠나거나 하면은 그렇게 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물며 이렇게 사랑하며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길렀던 그런 키웠던 그 아들 딸이 몇 년째 못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구원자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만나는 것이 뭡니까? 고난과 실패와 좌절,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또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고매를 여러 번 데려오듯이 또 데려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진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벼룩도 낯짝이 자세히 현미경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한두 번이어야지 말이죠. 똑같은 죄 짓고 또 용서해 달라고도 울부짖고 또 주님의 품에 또 떠나고 또 돌아왔다가 또 떠나가 또 수없이 우리는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서 달아나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 묻은 손 내밀면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함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또 찾아오지 않으시고 너뭐세 번째야? 난 네 번째는 너 없어? 하고 안 찾아오셨으면 우리를 또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보면 이제 양을 치우는 목동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목축업을 주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먼저 또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목동들이 뭐 크게 대규모로 부자라서 이렇게 양을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 양을 잠시 이렇게 길렀던 것처럼 많은 목동들이 자기의 양이 아닌 주인의 양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용돈을 벌으면서 이렇게 양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초지나 물이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목동들이 모이는 것이죠.
여러 지역의 어떤 목동은 100마리, 어떤 목동은 200마리, 뭐 이렇게 자기 양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양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자면 돼요. 그런데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동도 많아요.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큰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든든하고 견고한 큰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다 너 양, 내 양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수십 명의 목동이 공동으로 교대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양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와도 이 수십 명의 목동이 있으니 어떻게 양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날이 밝으면은 우리를 열고 각자 자기 양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자기 양에 무슨 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 고양이잖아요. 고양이가 아니라 양인데 하여튼 그 양이 그 양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까? 생긴 게 똑같은데 색깔도 똑같고. 근데 신기하게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고 이름을 부르면 졸졸졸졸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목자 따라서 이 목자 따라가고 저 목자 따라가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 목동들은 이 양과 오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의 이름까지 붙였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양인데 목동은 조그만 생김새의 다른 물 통해서 이 양이 어떤 양인지 이름을 안다는 거죠. 그것이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받으실까? 아니, 원천교회만에 이렇게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몰라줘도, 누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신음소리도 아시고 기도 제목도 아시고 과거도 아세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싫다고 떠나가 봐야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 밖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 나갈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잠깐 산책 나가면 아빠 조심해서 오세요. 엄마 어머니 조심하셔야 돼요.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중대사고, 큰 중대사고가 20%가 집안에서 당하는 사고래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린다든지 어떤 뭐 가스 폭발이라든지 뭐 어떤 집안에 어떤 물건에 압사된다든지 집안에서 당하는 사고가 20%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탁 들어와서 자기 방에 쏙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한참 하다가 게임하다가 딱 나왔는데 아빠가 있는데 아빠 언제 오셨어요? 이놈아, 너 오기 전부터 있었다 이놈아. 근데 몰라요. 왜 몰라요? 아빠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 예수님 계세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니까? 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독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 여기 있다, 나를 좀 받아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저 멀리 트리 위에 매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오늘 교제하실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단체 여행을 갔을 때에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어야 돼요? 예, 가이드 말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아무리 권력 있고 직업을 아무리 뭐 수백 명 직원을 거들인 회장님 또 사장님이라도 딸 같은 뻘대는 가이드가
일로 오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일로 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야 돼. 안 그러면 국제미아 된다니까요.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그냥 버리고 가면 어떡하려고. 더 산악지대, 밀림지대, 저 뭐, 어려운 어떤 위험한 나라와 그런 지역을 통과할 때 가이드 말은 이건 생명처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가이드보다도 신뢰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시편 23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다윗이 고백한 시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목자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게 부족함, 육체적인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정말 망하고 실패해서 먹을 것 없고 미래에 먹거리가 없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할 곳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뭐 신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고백. 그때 그 수입으로 어떻게 우리 네 식구 다섯 식구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그 돈으로는 살 수도 없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헛된 줄 막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쌀도 보내주시고 먹거리도 보내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직장도 알선해주시고 그래서 버티고 오늘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또다시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기가 막힌 오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영혼의 소생,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병들고 또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영혼의 질병인 것 같아요. 선진국이 되어도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약, 두통약, 잠 못 이룰 때 우울증, 또 고난,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들이 너무나 많은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또 가장 많은 질병의 환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병들이 아닌가 싶어요. 뉴스를 들었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끔찍한 범죄들을 너무나 태연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패스 하지 않아도 그 정신세계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피폐해질 수 있을까. 다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성공을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하십시오. 너의 인생의 목자를 예수님으로 삼거라. 예수님을 삼거라. 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다면 너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형님 나 좀 장사 가르쳐 주세요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나보다 나으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내가 뭔가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미래까지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 목사님, 저희 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고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성도도 몇십 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좀 와주세요 그랬어요. 아, 그럼 당연히 가지. 내가 못 가냐? 아, 전화를 딱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설교 제목 뭘로 할까요? 그래, 본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선배님 그 다음엔요? 그랬더니 아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된 주일날 저녁에 강단에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기도 잠시 하고 주보를 딱 펼쳐뒀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속에서 열불이 나고 아니 아무리 센스가 없어도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쓰라고 한 거지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설교 제목으로 써놓는 후배 목사 속이 울그락 불가면서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잡은 나를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얼굴이 낯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제목이 없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마치 본인이 그렇게 제목을 불러준 것처럼 아주 태연스럽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생을 걱정하기 때문에 물질을 점유하고 의복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다 되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야 우리 나가자 우리 어디 놀러가자 여행가자 할 때 돈 걱정하면서 나오는 아이들은 정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빈몸으로 나와요. 지갑도 안 갖고 나와요. 카드도 안 갖고 나와요. 왜요? 엄마 아빠가 가자 그랬으니까 다 책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길에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교계에 지금 팩트 철치 썬데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좋은 흔적을 남겼다고 해요. 뭡니까? 주일마다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전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전도법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SNS를 통해서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다가 안 나왔던 사람이라든지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납시다. 교회에서 주일날 만납시다. 그냥 그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뭐 답장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약 20%의 출석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보낸 사람들이 교회마다 한 20%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 기간을 만들어서 꼭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친구들, 교회 시험 들어서 잠깐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에서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에 감동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다 외롭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자기 혼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모두가 영혼의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목자로 잘 섬기셔서 복된 양의 생활을 하시고 또 목자 이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좋으신 목자를 소개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